안녕하세요 여러분, K조합 코리안 패스더 EPS토픽입니다. 오늘은 의료 2 단어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의료 2에서는 여러분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 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칠 수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보세요. 펑 터지는 거죠. 그죠? 펑 터지는 거, 그게 폭발하다입니다. 폭발하다는 무엇이 잘 폭발하죠? 예, 가스. 가스가 폭발합니다. 가스가 폭발해서 친구들이 다쳤어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예, 이 사람 지금 아주 높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져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떨어질 때는 보통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지지 마세요 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뭐예요? 난간입니다. 난간. 네.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떨어지다 다른 말로 추락 쓸 수 있어요. 추락. 예. 높은 곳에서 떨어져요. 추락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뭐예요? 네, 미끄러져요. 미끄러워요. 길이 미끄러워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바닥, 공장 바닥, 작업장 바닥. 바닥은 여기에요. 바닥. 바닥이 미끄러워요.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면 머리 꿍. 아주 위험하죠? 네, 미끄러지다. 그리고 손. 손입니다. 손. 지금 손에 장갑 있어요? 장갑 없어요. 장갑 없어요. 그냥 이런 손이에요. 이거 여러분 맨손 이야기합니다. 맨손. 장갑 없어요. 맨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씻었어요. 그래서 손에 뭐 있어요? 손에 물 있어요. 손에 물 있어요. 그거 젖다. 예. 손이 젖었어요. 손이 젖었어요. 손에 물 있어요. 손에 물 있어요. 지금 전기 만집니다. 괜찮아요? 안 돼요. 손에 물 있어요. 맨손으로 지금 전기를 만져요. 어떻게 돼요? 감전됩니다. 전기가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젖은 손으로, 맨손으로 전기를 만지면 안 돼요. 감전됩니다. 감전, 전기가 내 몸에 들어옵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폭발하다, 떨어지다, 미끄러지다, 감전되다 모두 다 뭐예요? 사고가 나는 거죠. 네, 사고가 나다. 사고가 나면 안 돼요. 그쵸?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안전해야 돼요. 네.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사고가 나지 않는 것, 그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교육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사고가 나지 않아요? 안전해요. 교육 필요해요. 이렇게 폭발하다, 떨어지다, 미끄러지다, 감전되다 아주 위험해요.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일해야 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뜨거워요. 뜨거워. 불이죠. 불. 불입니다. 예, 불. 불에 손 댔어요. 어때요? 불에 대다. 네, 불에 댔어요. 손을 불에 댔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건 여러분 뭐 라면, 김치찌개 끓이다가 냄비 그냥 잡아요. 헉, 손 너무너무 아프죠? 네, 손이 빨갛게 됩니다. 네, 빨간색, 이 색깔 손이 빨갛게 됩니다. 또는 얼굴에 화상을 입어요. 얼굴을 불에 대요. 그럼 얼굴이 빨갛게 되고, 그죠? 자, 빨갛다, 불에 대다, 뜨거운 물건을 만지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상자 이름이 뭐죠? 구급함이에요. 구급함을 열어서 안에 약을 꺼내서 발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회사나 집에 항상 구급함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다쳤을 때 구급함을 꺼내서 빨리 치료할 수 있어요. 불에 대다, 빨갛다, 손 빨갛다, 다리 빨갛다, 빨갛게 될 때는 구급함에서 빨리 치료해야 돼요. 하지만 많이 다쳤어요. 구급함 안 돼요. 어디에 가요? 병원에 가요. 많이 다쳤을 때는 병원에 가요. 그 다음 볼게요. 지금 무엇을 해요? 용접해요. 용접.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네, 이게 용접이죠. 용접을 할 때 뭐가 생겨요? 네, 불꽃이 생깁니다. 팍팍팍팍팍. 용접을 할 때 불꽃이 생겨요. 그래서 용접을 하는 곳에서 불이 나기 쉬워요. 불이 나면 모두 다 탑니다. 그쵸? 자, 용접을 하는 곳에서 불이 나기 쉬워요. 그래서 가스, 또 휘발유 이런 것들은 불이 잘 붙어요. 예, 가스, 휘발유는 불이 잘 붙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화성 물질, 불하고 아주 친해요. 불이 있으면 빨리 불이 날 수 있어요. 가스, 휘발유, 인화성 물질입니다. 용접할 때 인화성 물질 가까이에 있어요. 괜찮아요? 안 돼요. 용접할 때 인화성 물질 가까이에 있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거 뭐예요? 담배죠. 담배 써볼까요?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담배. 자, 이 담배, 불입니다. 담배도 여기에 불 있어요. 불. 담배 불 있어요. 용접할 때 불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담배도 안 돼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금연.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금연이에요. 용접을 하는 곳에는 불꽃 때문에 불이 나기 쉬워요. 그래서 인화성 물질 안 돼요. 또 담배 안 돼요. 금연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기 쉬운 물건들 모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이름 뭐예요? 소화기. 소화기는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소화기로 치 뿌립니다. 치 뿌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없어집니다. 예, 불을 끕니다. 소화기는 불을 끕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는 곳에는 항상 소화기를 준비합니다. 네, 준비하다. 아까 여러분 식사 준비하다 했죠? 예, 준비하다. 용접을 하는 곳에는 소화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소화기, 준비하다, 용접 모두 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네, 여기가 이거 여러분 뭐예요? 이거? 이거는 창문입니다. 창문. 창문.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방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문을 이렇게 열고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죠. 사람들이, 그쵸? 예,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문이에요. 그냥 문. 사람들이 들어가요, 나와요. 이거는 문. 그 다음 여기는 창문. 창문을 지금 이렇게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다.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공기 안으로 들어가고요. 안에 있는 공기 밖으로 나옵니다. 공기가 바뀝니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환기시키다 라고 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창문 열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기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머리 아픕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환기시켜요. 창문을 열어요. 이렇게 여는 창문도 있고 이렇게 여는 창문도 있고 이렇게 여는 창문도 있어요. 그쵸?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요. 그러면 머리 아프지 않아요. 됐어요? 자, 오늘 우리 단어 아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